질감을 터치를 줘서 표면에 질감을 좀 주기 위해서 헤라로 너무 맨질맨질한 것보다는 물을 묻혀서 하면 좋아요. 물을 묻혀서 많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살짝 눌러주면서 헤라지를 해주면 질감이 훨씬 더 한쪽에서 긁어줘야 되거든요. 한쪽으로만 긁지 마시고 좌우로 우알로 화면이 맨질맨질하면 좀 실증이 빨리 나거든요. 여러 번 뜯어서 뉘어가지고 다시 질감을 한번 더 내줄 거거든요. 그럼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사과도 마무리를 해서 잘 붙은 것 같아요. 사과도요. 떨어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너무 빼빼다하게 너무 얍실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약간만 항상 터치를 할 때는 물을 좀 묻혀서 물기를 좀 주고 부분에다가 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.
호조는 흙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계속 다듬으면 좋아집니다.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요.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물을 좀 칠해서 흙이 좀 잘 붙을 수 있게끔, 그리고 흙을 보충해서 발라주면은 이게 수분이 도망가면서 금방 마르거든요. 조금 두꺼워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끊어진 것보다는 낫거든요. 좀 보강은 제가 꼬투리인데 좀 보강을 해서 좀 두껍게 해주는 것도 영상에 제가 밑에가 물이 많이 있어서 이게 자연적으로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걸 띄라니까 또 잘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최대한 보면은 톱날같이 돼 있어요. 헤라이가 이걸 이용해서 긁어서 상체를 좀 주면은 민질민질한 것보다는 더 표면이 재밌는 터치감, 질감을 줄 수 있습니다.
찍었어요. 여기 밑에 부분하고 일부분하고 마무리할 겁니다. 그래도 오래 붙어 있었죠? 이 수분이 있으면은 계속 붙어 있는데. 보인 부분들을 정리해야죠.
불을 좀 칠해서, 예, 붙일, 부족한 부분을 조금 붙여야 되니까, 좀 적게끔 해놓고, 예,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밑에 이제 파내는 작업 할게요. 윗부분까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일단 구멍이 뚫렸어요. 안에서 그래서 너무 크게는 뚫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만 긁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만 긁어내주면 될 것 같아요. 반대편에 좀 보겠습니다. 항시 붙이려면 물을 묻혀서 아니 말라 있는 상태라 물이 안 묻히면은 이게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뚫렸어요. 종아리까지는 지금 위에서 예, 긁어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해보면 되거든요. 밑에서는 그래서 너무 많이 말라버리면 파내려면 힘들겠잖아요.
편에 마무리 논의는 된 것 같아요.
요강 부분 있으면은 물 칠해서 덧붙여서 예. 아무래도 세워서 할 때보다는 뉘어서 작업을 하면은 예, 더 보이죠. 여기다가 지금 낙관을 찍어놓기 어쩔지 모르니까요. 일단은 쓸 겁니다. 좀 마르면은
더 끊어야 되는데. 됐어요. 흙물로 그래서 우선 서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흙자리에다가 잘 붙여서 스며들면 서로 땡겨지거든요. 살짝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일단 마르면은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랬죠. 항상 수정이라는 두 글자가 있다고. 비닐로 잘 싸서 다른 한 인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되도록이면 많이 안 고치는 것이죠.